이 녹취록은 2021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첼리스트가 일하던 업소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. 서정욱 변호사의 어벤져스 전략회의 방송에서 서양이라는 이름의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기야. 그렇지 않아. 아니야. 지금 끝났어 이제. 뭐 늦게 했는데? 응? 뭐 했는데? 아 연주하고 손님 늦게 와가지고 지금 끝났어. 몇 명이나 왔는데? 세 개. 그래갖고 나간 거야. 돈은 30만 원 벌었어? 35만 원. 팁 안 줬어? 아니 그것도 늦게 오는데 뭐 안 나간다잖아. 근데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아까 버스 타고 나왔거든. 나 지금 패시 부르려고. 술 안 먹었어? 아까 전에 샴페인 두 잔 얻어 마셨어. 술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? 브라스리가 좀 먹은 거 응? 술 먹은 거 아니 지금 아니 지금은 난 갈 거고 나왔는데 아까 막 음악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성악가랑 또 막 온 거야. 그래서 샴페인 두 잔만 먹었어. 차 불러서 지금 갈라고. 알았어 빨리 와. 갈게요. 어?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에 네. 사장하고 마담이 네. 옛날에 여 청담동 오기 전에 네. 논현동에서 아 논현동 논현동에서 서양 그 이름까지 됩니다. 옛날 네. 거니까 네, 네. 서양이라는 또 이제 그 술집을 했거든요. 아 그때 최아 씨가 아 그때 그 술집에 알바를 한 거죠. 아 알바로 연주하고 했다. 예 네. 논현동에서 네. 서양이라는 술집에서 그럼 참...